안녕하십니까. 저는 세계고령화연구재단 총재 박항진입니다. 우리나라는 2030년에는 노령인구가 약 25%가 되는 등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점점 증가하는 노인 세대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건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국가가 되는 길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 세계 고령화 연구재단은 앞으로 행복한 노인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